드라마 핑카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2는 오는 4회에서도 19금이 걸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떤 파격적인 스토리의 전개가 이어지길래 미자 관람 불가인지 궁금합니다. 심수련이 없이도 3회까지 무사히 방영되었는데요. 시청자들에겐 시즌2에서 심수련의 등장이 꾸준한 관심사입니다. 민설아까지 등장인물에 기재되면서 과연 누가 성령을 하고 누가 부활을 해서 시즌2를 장식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공개가 되었죠. 시즌1에서 심수련 역을 맡았던 배우 이지아의 시즌2 출연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단독 보도가 된 이후로 각종 타 언론에서도 공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시즌1과 동일하게 심수련으로 등장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심수련은 시즌1에서 주단태에게 칼에 찔려 죽었죠. 하지만 시청자의 대부분은 심수련이 죽었을 거라 믿지 않습니다. 그동안 스녹드 특성으로는 부검이나 구체적인 사후 처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꼭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이죠. 김순옥 작가 바로 전작인 황후의 품격에서도 배우 태양호가 머리에 총 맞고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독하게 살을 뺍니다. 그리고 복수하러 나타난 게 배우 최진혁의 모습이라서 김순옥 작가의 드라마는 추측도 어렵습니다. 태양호랑 최진혁은 키부터 이미 다른데 어떻게 본인인지 신기하네요. 따라서 심수련 역시도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뉴스에 보도된 것으로만 마무리되고 구체적으로 부검을 했는지 어떠한 연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민설아가 사망했을 때와 다르죠. 따라서 심수련은 살아있다고 보는 게 더 신빙성이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시즌2에서는 다른 배역을 맡아서 등장한다고 발표가 되었으니 그 역이 매우 궁금한 상황인데요. 모두의 예상대로 과연 심수련이 석군석경의 친모 나비문신녀로 등장할지 의문입니다. 나비문신녀로 추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심수련이 시즌1에서 쌍둥이 친모의 사진을 보고 난 뒤에 반응 때문이었죠. 로건에게서 친모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심수련은 매우 놀란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심수련은 행복미래당 정대표와 일면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수련과 그 남자가 썸씽이 있다는 소문이 정재계에서 떠돈다고 했죠. 둘이 뭐 연인 사이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로건이 말한 정황으로 봤을 때 심수련과 매우 닮은 나비문신녀가 행복미래당 정대표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죠. 때문에 심수련은 반드시 나비문신녀로 등장하게 됩니다. 심수련이 왜 행복미래당 정대표랑 추문이 있다고 소문이 났겠어요. 당연히 심수련이랑 똑 닮은 여자가 정대표랑 함께 다닌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죠. 설마 심수련이 주단태와 결혼생활에서 몰래 정대표랑 만났겠어요? 절대 아니죠. 시즌1에서 로건과 심수련의 대화에서 나온 정황들입니다. 나비문신녀의 얼굴이 100% 심수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시즌2 중반부터 등장한다는 배우 이지아의 역할은 나비문신녀입니다. 최근 예능과 SNS에서 배우 이지아의 흑발 모습도 보였는데요. 확실히 시즌1보다는 더 흑화된 느낌이죠. 심상치 않은 느낌이 훅 들어옵니다. 어깨에 나비문신을 했고 펌머리도 했을 것으로 보이네요. 나비문신녀는 주단태와 이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쌍둥이까지 낳았는데 도중에 주단태한테 팽 당했을 정도면 나비문신녀 성격도 보통이 아닐 것 같네요. 굳이 심수련이 아니어도 나비문신녀 그 자체로도 주단태한테 복수하고 싶을 텐데요. 워낙 비밀과 음모가 많은 주단태여서 석권석경이가 주단태의 친자식이 맞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나비문신녀가 심수련과 같은 유전자를 지녔기에 얼굴이 똑같은 건지 아님 나비문신녀를 심수련스럽게 성형을 시켜놓은 건지 궁금하네요. 시즌2는 첫 방송부터 다이나믹해서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